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암호명 반정 5월 28일 라이트너 미국 대리대사는 미 국무부에 전문을 보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잡아간 국회의원들의 석방, 의원 및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최후 통첩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유엔군이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것이 좋겠다는 요지였다. 이 건의를 접수한 미 국무부 북동아시아 과장 케네스 티 영은 다음날 사태가 악화되면 유엔군이 부산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 4단계 행동안을 기초하여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보 앨리슨에게 보고했다. 30일 국무부는 부산의 미 대사관으로 전문을 보낸다. 만약 유엔군이 부산에서 경찰권을 행사하든지 계엄령을 펼 경우 한국군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하니 알아보라는 요지의 지시였다. 부산 정치 파동에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군보다 미국 대사관과 국무부가 이승만에게 더 강경했다. 미국 대사관은 이승만 대통령을 실각시키려 했고 미군은 이승만이 유엔군의 전쟁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5월 30일 오후 라이트너는 대통령을 찾아가 계엄령의 즉각적인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미국 정부에 서한을 전달했다. 이승만은 서한을 읽어보고는 말했다. 귀하는 귀국 정부의 계엄령이 곧 해제될 것이라고 보고하시오. 곧이라면 이틀 뒤입니까? 2주 뒤입니까? 곧 해제할 거요. 2분 뒤가 될 수도 있고 두 달 뒤가 될 수도 있어. 미국 정부의 계엄령 해제 요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정치적 자살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계엄령이 해제되면 자유를 되찾은 국회는 간선을 통해서 장면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라고 대사관에선 계산하고 있었다. 그런 계산에 넘어갈 이승만이 아니었다. 이승만은 미국이 장면을 대통령으로 미는 이유를 한국의 국익을 희생시켜 휴전 협상을 적당히 마무리 짓는데 유순한 장면이 협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자신만이 미국과 맞섬으로써 한국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 결정적 시기에 이승만을 가까이서 관찰했던 그의 미국인 고문 로버트 T. 올리버는 건국의 내막이란 저서에서 이런 요지로 기록했다. 대통령은 나를 이해하려면 나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신념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란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외부의 압력이 강하게 밀려올 때는 가위를 갖고 정원에 나가 나뭇가지를 정리하든지 작은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갔다. 나를 데리고 갈 때는 대화는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의 명상은 절반이 기도였다. 그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지도자가 항상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이다. 라고 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정책이 장기적 안목이 아닌 급변하는 상황에 임기응변하는 식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장기적 안목에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가를 가족의 확대판으로 보는 공자의 이상을 늘 마음속에서 그리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켜주는 정치제도라면 민주주의건 귀족정치건 국가사회주의건 무방하다고 믿었다. 이 당시 이승만의 정치관은 집권한 뒤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우게 되는 박정희와 비슷했다. 민주주의를 하느님과 같은 절대적 가치로 보지 않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의 하나로 본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의 장교들은 이미 민주주의란 강력한 외래 사상에 세뇌돼 있었다. 이종찬 총장의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정래혁 당시 대령은 이렇게 말했다. 육본의 참모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이승만 대통령의 야당 탄압과 계엄령 선포에 반대한 것은 소박한 정의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다. 민주주의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 따라서 독재는 우리의 적이라는 식이었죠. 그래서 미군과 쉽게 동조하게 됐습니다. 5월 31일 라이트너 대리대사는 익명을 요구한 저명한 한국군 중장이 미국 대사관에 대하여 유엔에 의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만약 부산에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을 때 유엔군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라고 물어왔다고 국무부에 보고했다. 나중에 라이트너는 미국 정부가 사료로 보존하기 위해 남겨놓은 역사 증언에서 이 육군 중장이 이종찬이었다고 밝히고
이 총장이 이승만 제거 쿠데타 계획을 타진해 왔었다고 말했다. 라이트너의 보고를 접수한 국무부 북동아시아 과장 영은 6월 2일까지 미국 정부의 태도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라이트너의 제안은 없었던 걸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한편 도쿄의 클라크 미 극동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5월 31일 미 육군 장관에게 이승만에 대한 온건한 정책을 건의했다. 이승만의 행동이 유엔군의 군사적 목표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 파동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반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였다. 그러면서도 클라크는 유엔군에 의한 계엄령 선포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1개 연대를 부산으로 출동시킬 준비를 해놓았다고 보고했다. 이즈음 이종찬 총장, 이용문 작전국장, 박정희 차장 계열이 반 이승만 쿠데타를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쟁점으로 남는다. 국방부 기관지 승리일보의 편집인 시인 구상의 증언. 나는 이종찬, 이용문 두 사람으로부터 따로따로 의논 대상이 됐습니다. 이용문은 이승만을 거세하는 거사 계획에 적극적이었으나 이종찬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문민우위의 원칙을 깨뜨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도 군의 개입을 말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례혁의 증언. 이종찬 총장이 이용문 국장과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후방에 있는 대대 규모의 국군을 부산으로 보내 계엄령을 무효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총장은 박정희 대령이 이 파병 부대를 지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이용문 국장이 보고하기를 박 대령이 목숨만 보장해 주신다면 지휘를 맡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 작전 계획의 암호명을 반정이라 붙였습니다. 인조 반정에서 딴 것이죠. 당시 작전군 과장 유원식의 생전 증언. 나는 이용문, 박정희와 함께 2개 대대를 부산으로 보내 정권을 뒤엎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승만의 재선을 저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군은 한국군이 이승만에 의해서 계엄군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이종찬 육군참모총장 측에 대해 부산 정치파동 이전부터 공작을 해왔다. 밴플리트는 이승만에 대한 미국 측의 거부감을 내비치면서 쿠데타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찬은 밴플리트의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관망하는 태도였지만 이용문 작전국장은 달랐다. 그는 미군이 이승만 제거를 원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미국이 이승만에 대한 지지를 사실상 철회한 지금 2개 대대 정도의 병력만 있으면 간단하게 이승만을 무력화함으로써 국회에서 장면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도록 도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용문의 보좌관 격인 박정희 대령도 강경론이었다. 김종평 정보국장을 비롯한 육본 참모들도 대체로 반 이승만 성향을 보였다. 이들 장교는 6.25 초전에 있었던 이승만의 서울 사수 거짓방송, 1사우태 때 수만 명을 얼어 죽게 만들고 굶어 죽게 만든 국민 방위군 사건, 700여 명의 양민을 공비로 몰아 학살한 거창 사건 등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다. 이용문과 박정희는 전부터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이용문, 박정희의 강경론에 밀린 이종찬 참모총장은 한때는 적극적으로 한국군의 쿠데타 계획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종찬 총장은 그러나 미국의 지원 없이도 쿠데타를 감행할 인물은 아니었다. 6월 1일 라이트너 미국 대리대사는 국무부에 전문을 보낸다. 필요한 때는 유엔군이 부산에 직접 계엄령을 선포해 이승만을 예방적으로 구속하고 부산의 한국군과 경찰을 접수하는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한다. 이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거의 없다. 질서는 단기간에 회복될 것이다. 이승만이 저항을 선동할 일정한 힘은 갖고 있지만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교육을 받은 층에서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며 수동적인 대중도 별다른 말썽을 부리지 않고 따라갈 것이다. 1952년 6월 초는 이승만에게는 피를 말리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미군이 곧 계엄령을 선포해 야당을 이승만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란 소문이 부산 정가에 나돌아 숨어 다니던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했다. 야당 의원들의 신변을 미군이나 국군이 보호해줄 수 있다면 국회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고 이승만 정권은 끝나는 것이다. 이 무렵 육본에서 심야 참모회의가 열렸다. 증언자 안광호는 당시 총장 비서실장이었다.
안광호의 부친 안병범은 일본 육사 출신으로서 6.25 남침 직후 서울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왕산에서 할복 자살했다. 안 씨의 두 동생도 전사했다. 안 씨는 문제의 심야 참모회의가 열린 날을 계엄령 선포 일주일 뒤인 6월 1·2일경으로 기억했다. 총장 전속 부관 유병일 중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6번 회의실로 나가니 참모들이 모여 있었다고 한다. 이종찬 총장과 유재영 참모차장은 보이지 않았다. 이종찬 총장은 5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에는 관사에서 칩거 중이었고 유재영 차장이 대리하고 있었다. 안광호의 생전 증언. 이상하게도 이용문 작전국장은 보이지 않고 박정희 차장이 대신 참석했다. 유병일 부관이 나에게 의제를 설명해 주었다. 후방에서 공비토벌 임무를 맡고 있는 이계 대대를 부산으로 보내 원용덕의 헌병대 병력을 견제하자는 것이었다. 아주 간단한 병력 이동 같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는 모든 참모들이 잘 알고 있었다. 이승만이 유일하게 의존하고 있던 헌병대가 무력화되면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시각할 것이다. 내가 회의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것 같았다. 투입 병력의 지휘관으로는 박경원, 이용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다. 내 느낌으로는 회의의 대세는 파병하는 방향으로 기운 것 같았다. 나는 퍼뜩 이종찬 총장을 생각했다. 그분의 지론이 군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오늘 회의는 친위 쿠데타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쿠데타를 감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모들은 나보고 이종찬 총장 대신 유재영 차장을 참모회의 의장으로 모시고 나오라고 했다. 그때가 밤 2시쯤. 나는 대령이고 그는 소장이었지만 우리는 친구 사이였다. 나의 선친과 그의 선친 유승열 장군도 친구였다. 나는 유재영 차장을 지프에 태워 6번으로 가는 차중에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유재흥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었다. 나는 이런 요지에 설명을 했다. 잘하면 혁명이 될지는 모르겠다. 성공 여부는 일선의 사정에 달려있다. 군단장, 사단장급이 반발하면 수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전쟁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 성공해도 군이 혁명했다는 오점을 남긴다.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밴플리트가 자주 이종찬 총장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언질을 준 것은 없다. 이런 내 의견을 듣더니 유 차장이 말했다. 안 대령, 이러면 어떨까? 군의 정치 불개입을 선언한 지난 5월 26일 현재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나는 그게 좋겠다 라고 찬동했다. 유재영 차장이 참모회의장에 들어가더니 사회를 보기 시작했다. 김종평 정보국장이 의제를 설명한 뒤 작전참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사참모는 일선 장병들의 사기나 군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신속하게 치러져야 하는데 그 판단은 인사참모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유재영 차장이 이용문 작전국장을 대리해 작전참모로 참석한 박정희 대령에게 물었다. 박 대령은 싱긋이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그 문제는 상부에서 결심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한다면 지장이 없게끔 수배는 됩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박 대령의 그 묘한 웃음이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군수참모는 그 문제는 G2, G3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물으니 어느 참모도 꼭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참모들의 의견을 다 들은 다음 유재영 차장이 말했다. 그러면 6번의 태도를 분명히 하겠다. 오늘 현재 6번의 결심에는 변동이 없다. 회의를 마치고 나가는데 김종평 국장이 내 어깨를 툭 치면서 안 대령, 잘 됐수다 라고 했다. 나는 잘 됐수다란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어리둥절했다. 그날 회의는 참으로 길게 느껴졌다. 무거운 분위기였고 국가의 운명이 이 자리에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모두 갖고 있었다.